제가 어제 좀 방송 끝나고 크리스마스라고 혼자 이것저것 해먹어가지고 조금 거기 난장판인데 라면이 무슨 라면이지? 라면이 뭐 먹는지 볼까요? 뭘 먹지? 여긴 다 비빔면, 쫄면 이런 거밖에 없어. 또 비빔면? 이거? 일단 면을 끓이겠습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좋은 라면. 이게 물이 조금 미지근하기 때문에 찬물에 좀 더 넣을게요. 좀 더 찬물. 오늘은 소시지를 볶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탔어요, 근데. 무슨 일도 없네요. 파김치를 담고요. 향기증 나요. 빨리 먹어주세요. 와, 이 참기름하고 김 향이 진짜 좋아. 한번 소시지를 비빔면에 말아 먹어볼게요. 너무 큰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말렸는데. 너무 많이 말렸어. 와, 완전 신세계. 간식장님 또 다섯 개 고맙습니다. 와, 뚱땡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살이 찔 수 있어요. 파김치랑 좀 아껴 먹고 싶은데 먹지 마요. 왜요? 좀 짤 것 같긴 해. 조금 짠 거 빼고는 완벽해요. 근데 이거는 안 짤 수가 없는 조합이야, 여러분들. 막 삼겹살?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좀 밍밍한 거? 아니, 고소하고 맛있는데 좀 간이 좀 안 돼 있는 그거랑 같이 먹기 좋아요. 근데 맛있어요. 파김치 자체가 딱 씹는 순간 그 파향 있죠? 그래서 식감을 훨씬 돋궈줘요. 그리고 소시지랑 비빔면은 같이 먹으면은 핫도그 딱 처음 씹었을 때 그 소시지의 그 고소함 있죠? 이게 밀가루랑 소시지라서 그런지 살짝 그 핫도그 맛 난다? 진짜로 신기해요. 깜짝 놀랐어. 그 막 잘못 조합되면 맛 없잖아요. 반감 맛이 떨어진다나? 근데 이거는 맛이 더 올라가. 매콤한.
안 맞을 줄 알았어. 셋 다 짬뽕에 먹어볼까요? 아, 가위가 없으니까 손으로 할게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또 가위를 챙겨 다닐게요. 세 개 다. 세 개를. 파김치, 소시지, 비빔면. 오호, 호따리님, 이쁜 말 하시는 분들은 한심한 분들이 아니에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들이야. 요즘 세상이 갑갑하고 막막하고 힘들어서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먹고 살다 보니까는 힘들어. 나는 남은 웃고 있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나는 힘든데 이 모양 이 꼴인데 남들은 웃고 있어.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이게 갑박한 세상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은 최고예요, 최고. 어떤 분이 팔도 비빔면에 캡사이신 세 방울을 뿌리고 동원 참치를 섞어 먹으면 맛있대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캡사이신 방울은 없고 캡사이신 그것만 있는데 가루. 가루로 먹어도 되나요? 가루? 근데 진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맛있게 먹는 거 진짜 잘 알아. 제가 이게요, 진짜 잘 먹는 친구들하고 먹으면 좋은 점이, 맛있는 거를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하고 먹어야 더 맛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꿀팁들을 되게 많이 알아. 그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그 치킨 중에 뭐 있는데 그거 살 발라가지고 볼케이노 소스 말고 그 국내 치킨인데 그거 비벼 먹는 거, 그것도 맛있고. 와, 비빔면에 삼겹살은 진짜. 아, 맞아. 갈비전망. 갈비전망에다가 아니,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내는 게 뭐 문제입니까, 베토베님? 아니, 일이 바쁘고, 어? 동방하게 바쁘고, 사느라 바빠서 크리스마스 혼자 좀 보낼 수 있지.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도대체? 에? 아니, 혼자 보내는 게 왜? 진짜 라면 끓여먹는 게 왜? 이게 왜? 왜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맛있어! 연주님, 있어. 아, 네, 금장군님 또 두개 검사. 맞아. 그리고 우리 함께거든요. 저는 운동보다는 일단 방송하기. 방송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다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밥을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했는데 시쓱시쓱 안 터졌어, 먹방을 못했어, 그러면 혼자 주방에 쭈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먹고 잡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끼에서 두 끼 많이 먹으면 그걸 먹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 쉬는 날에는 이제 두세 끼 먹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한 끼씩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먹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많이 먹으면 찌는데 제가 차를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냉침을 해놓고 탄산음료나 음료수들 대신 차를 먹어서 좀 덜 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자몽에이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일 이제 하루에 두 잔씩 먹었거든요, 자몽이들. 그랬더니 살이요, 제가 52, 3? 이랬는데 59kg까지 찌더라고요. 먹는 것도 많이 먹었지만. 근데 이제 음료수 끊고 이제 차로 바꾼 다음에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자몽 에이드 음료수. 히비스커스랑 페퍼민트랑 그다음에 루이보이스 티 먹고 있습니다. 클론 노래 듣자고요? 아, 도끼님 뭘 했는데 클론 노래 신청하고 앉아있어. 이따가 밥 먹고 신청곡 타임 할 때 신청하세요. 아, 근데 캐모마일도 좋고 한데 캐모마일이 아마 카페인 차일걸요? 아, 아마도? 근데 카페인 차는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심장이 쿵쿵거리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이차인가? 라떼차도 그렇고, 그래서 카페인 들어있는 차를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어지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를 드실 때는 디카페인 차를 먹으셔야 돼요. 근데 음료수를 못 끊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탄산을 안 끊으면 시끄러이냐? 전 싸가지 없는 술 먹은 토끼 새끼가 진짜 너 몇 대 맞을래? 술 먹고 어디서 진상이야, 어? 여기 술 찬 새끼도 저 아저씨가 진짜. 아, 지금 아껴 먹고 있어요, 소세지를. 아까는 면이 적은 줄 알았는데 이제 소세지가 적어요. 근데 면은 습관이야, 불어먹는 거. 이런 음료도 설탕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탄산, 이런 음료, 음료를 다 끊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살 뺄 건데 음료수를 먹고 있으면 살이 빠져요? 탄산수? 랑띠르디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 맞아, 나도 냉면 먹을 때도 후후 불어먹고 짜장면 먹을 때도 후후 불어먹어요. 사이다 먹고 있는데 뼈 때리시네? 라고. 근데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꼭 통통한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과자, 간식, 아이스크림, 탄산 음료 이런 거 되게 잘 먹어. 그리고 좀 이제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마른 친구 집 가잖아요? 먹을 거 1도 없어. 내가 좀 어렸을 때 나쁜 버릇이 이제 엄마 맛있는 거를 이제 별로 건강에 안 좋다고 많이 안 사주셨거든요. 근데 친구들 집 가면은 맛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 인스턴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엄마 몰래 이제 친구나 친구 이모네 가면 전 냉장고를 항상 확인을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일단 저는 친구 집 놀러 가면 제일 첫 번째가 냉장고인데 있어. 냉장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제 마른 친구네 집은 아무리 뒤져도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어. 막 강냉이 같은 거 들고 막 그냥
오오 이러면은 어 맛있지? 어 맛있어 이러는데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라면 먹고 갈래 님또한개 생각보다 이제 좀 뚱뚱한 친구네 집 가면은 신세계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고? 이렇게 먹는 거고? 야 짱이다. 야, 너네 집 최고다. 이러면 아니야 우리 집이 뭘? 야 너네 집 진짜 짱이야. 나 너네 집 맨날 오고 싶은 거야. 아니야 이러면서 다 줘. 또 먹을 것도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느낀 게 이제 이렇게 많니 어머 어렸을 때부터 느낀 게 이제 좀 뚱뚱한 친구들네 집 가면은 간식들이 많아요. 2층 이제 셀링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셀링이가 되게 통통하잖아요. 이제 2층 가잖아요. 2층 가면 먹을 거 진짜. 요즘은 진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동생네 방에도 또 냉장고가 또 있어요. 아, 너무 큰데. 동생네 방 냉장고를 들어가가지고 그걸 뒤져와. 그래서 계란도 셀링이방에서 좀 살짝 훔쳐오고 이제 뭐 맛있는 거 있다면 조금씩 가져오고. 셀링이네 가면은 생각보다 이게 맛있는 게 많아서. 먹으면서 웃으면 살이 걸리는데. 연봉이 누가? 맛있어요. 근데 햄하고 같이 먹으니까 양이 좀 많다.